안녕하세요. 오늘도 노가다 철거 현장에 일을 나갔습니다. 대청호 주변에 폐교 학교인데 거기서 철거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점심시간입니다. 어제도 갔는데 가격만 비싸고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집을 찾아갔는데 여전히 가격은 1인당 만 원으로 비쌉니다. 그리고 아주 뭐 반찬도 많이 나오고, 깔끔하고 좋은데, 문제는 이 노가다꾼들이 먹는 밥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데이트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놀러 나온 분들이 들리기에 참 좋고, 사진 찍기도 좋고, 뭐 어떤 추억을 담기 좋은 장소지, 노가다꾼들이 저기 많은 반찬에다가 된장찌개 넣어서 고추장 풀어서 비빔밥을 해 먹고 싶어도 여기는 그렇게는 안 한다면서 그릇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나왔는데 다들 영 배가 부르진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막탄댁이 내일은 우리 노가다 하는 잡부들의 밥을 한번 점심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도 봐주고 지금 한참 준비 중인데 시장 본 금액이 5만 2천 원이 넘었습니다. 뭘 얼마나 떼되게 준비해서 어떻게 할런지 몰라도 집에 있는 다른 뭐 소세지라든가 계란 이런 것도 뭐 하에다가 쌀 같은 것 밥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적자입니다. 내일 6명 6인분의 밥을 해 갖고 가는데 잡부들이다 보니까는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찬도 넉넉하게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다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내일 점심을 기대합니다. 정말 다들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또 이렇게 또 값만 비싸고 뭐가 허하고 잡부들이 먹는 밥이 아닌 뭔가 하여튼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참 곤란해집니다. 하여간에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막탄댁이 한번 좀 자기 음식 솜씨를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점심을 기대해 주세요.